드디어 대망의 결혼식이 있을 식장으로 출발이다. 식장에 도착한 부부. 떨리는 그 심정이 어떨까 싶다. 5월의 햇살에 더욱 눈부신 신부. 입구에서부터 하객들의 찬사를 받는다. 네. 네. 이 시간 나시겠죠? 아유. 한 5,000명 오신 것 같던데요, 가격이. 5,000명이요? 여기 대기실은요, 이거는 이쪽으로 올라가기 힘드시면 이거를 팁 배경으로. 멋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결혼식의 꽃은 신부. 호주를 잘 잡네. 신부를 구경한 하객들로 신부 대기실이 북적거린다. 영일 씨와 희숙 씨, 두 사람의 결혼식. 많은 분들이 축복하러 와주셨다. 우리 애기는 어디 갔어? 반가워요. 시간이 어떻게 대학교 왔던데? 에이, 오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걸음을 해주신 한 분. 바로 소식이 끊겼었던 새어머니시다. 언제? 방금 좀 아까. 할머니, 여기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마디. 사랑해 한번만 해줘. 낫죠 아무래도. 긴 자리보다는 계시는 게 낫잖아요. 축하 고마워. 뭐가 이뻐. 고마워가 딱 300이네. 그렇지 고마워. 누가?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럼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고모들하고 한번 찍어야 되겠다. 어릴 적부터 희숙 씨 이뻐하셨다는 고모님. 벅차고 기쁜 마음에 눈물을 보이신다. 너무 이쁘고 아깝고. 왜 아까워요? 고모 또. 거기 안 되나 나가야 돼. 고모들하고 가서 알았어. 나가야 되니까 고모 안 돼. 알았어. 고모 많이 잘 참. 고모 참고 있어. 고모 울면 안 돼. 나 알았어. 고모 대견하죠. 대견하다니. 아무저 소가지가 좋으니까 우리 애기는 복 받아갖고 그래. 어이구이. 고모 나 여자. 네.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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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의 결혼식으로 시댁 부모님이 다시 합치시는 경사스러운 일도 생겼다. 이제 곧 식이 시작될 순간. 신랑 입장을 앞둔 영일 씨, 뻘뻘 진땀을 흘리고 있다. 막 가슴이 떨리고 정신이 없어요. 아, 정신 하나도 없어. 하지만 영일 씨, 딸 예진이를 안고 멋지고 당당하게 신랑 입장을 한다. 어떻게 해요? 잘 끝내겠죠? 눈물이 막. 네. 입장. 드디어 신부 입장이 호명됐다. 떨리는 가슴을 달래며 웨딩 카펫에 오르는 희숙 씨다. 이 순간이 있기까지 참 힘든 시간을 걸어왔던 희숙 씨. 지금 어떤 마음의 그림들이 머릿속을 스쳐갈까?
후배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환영해주시 바랍니다. 자, 인사 박수. 영애 씨 아버님 벌써부터 눈시울을 적시고 계신다. 신랑 신부 맞절 수소가 있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객 여러분들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걸어서. 자, 다음은 두 사람이 하객 여러분 앞에서 사랑과 신뢰로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혼인서약이 있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이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과 참석하신 하객 여러분께 다음을 서약합니다. 나 안영일은 그대의 정의숙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고 위하며 친이와 사랑이 풍만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 정의숙은 그대 안영일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대의 그림자로 영원히 동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노력하여 행복하고 모범된 부부가 되겠습니다. 이어 영일 씨 아내에게 바치는 편지를 읽는다. 사랑하는 이숙 씨에게 당신을 만난 지도 온 4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그간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기쁜 일, 슬픈 일, 괴로웠던 일, 행복했던 일. 그 중에 최고는 역시 도영이와 인생이겠지요. 도영이를 낳을 때 당신도 두렵고 무서웠겠지만 어찌나 당당히 수술실로 들어갔던지 나의 두려운 마음 빠져가 아사갔어요. 맑고 순수하고 착하기만 한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해요. 난 다시 태어난다 해도 당신과 살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식까지 올립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는 영애 씨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염, 영애, 먼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절 아들에게 못다한 사랑, 그 진한 회한이 밀려든 것일까? 끝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시다. 오신 분들은 뭐 서울에서 새벽에 이렇게 준비하고 올라오시고 그랬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마저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던 눈물의 결혼식.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혼식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영원토록 사랑하고 행복하여! 진짜 둘이 이쁘게 사는 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가슴 벅차게 봤어요. 기분 좋죠? 예, 근데 내 마음은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안 했는데 자식한테까지 이렇게 물려주려고 안 했는데 나도 결혼식을 좀 결혼식답게 못해가지고 좀 잘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겁나게 서운하고 미안하네. 하나 둘. 자, 그대로 계세요. 희숙 씨의 행복한 부케는 가장 친한 언니가 받았다. 식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이나 친구들의 아낌없는 축하를 받는 희숙 씨다. 그냥 지금 뭐 동현만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고비도 많이 넘고 어려운 일도 많이 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마음에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들은 잘 안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오셔서 축하해주고 그러니까. 다음 날
가까운 바다로